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국가 통합 금융 인프라 이전에 국가 행정 인프라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랬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였죠. 이번 에피소드부터 이어서 국가 통합 금융 인프라를 주로 주제로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이 통합 금융의 001번이에요. 우리 전자여건으로는 329번 대응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통합금융 인프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실제 또 코드를 같이 한번 코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가 있고, 이 바이어는 이러한 자격이었죠. 이 중에 하나였고, 셀러 역시 같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25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서로 거래가 진행되고, 거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정보가 다시 이렇게 정보의 흐름입니다.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가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이렇게 정보를 전송을 해나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뭔가 어딘가로 가든가 하죠. 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똑같아요. 셀러가 요 자격이었으면은, 이 자격이었으면은 그 정보가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고, 다음에 수풀로 가고, 다음에 쭉 해서 스테이트스풀로 가고 네이션스풀로 가고 그죠? 파블릭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바로 네이션스풀로 정부가 전달이 되도록 되죠. 공기업이니까 그죠? 프라이빗 엔티티였다 판매자가. 그렇다면은 이두 경우 중에 하나겠죠? 두 중에 하나였고, 그중에 만약 이 경우였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정부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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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죠. 요 단계로 그죠? 아니면은 요 단계로 흘러갈 수도 있고 요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정보가 흘러가는 것은 5가지와 5가지, 합해서 10가지가 있죠, 그죠? 요 5가지, 2, 3, 4, 5, 5. 정보의 흐름은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격 조합은 5 곱하기 5 해서 25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 판매자의 조합, 그래, 그러니까, 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조합은 25가지. 5 곱하기 5. 5 곱하기 5. 그리고 정보의 흐름. 그리고 거래 이후 정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흐름이죠. 정보의 흐름은 10가지입니다. 흐름은 10가지 종류. 5 더하기 5죠. 이렇게 됩니다. 요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걸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래 자격은 요렇게 자격으로서 5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자격이 되죠. 요런 조합 간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요런 조합과 요런 조합 간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요 조합과의 거래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가능한 거래의 조합은 25가지고, 어쨌거나 정보의 흐름은 이 경우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 경우였다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10가지 경우 정보의 흐름, 그죠? 5가지 중에 하나, 또 5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정보의 흐름의 종류는 10가지. 아니죠. 정보의 흐름의 조합도 마찬가지. 흐름의 조합도 5 곱하기 5에 25가지 봐야 됩니다. 5 곱하기 5입니다. 잠시 헷갈렸네. 가능한 경우의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러한 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것이 국가 단위든 광역자치단체 단위든 읍면동 단위든 항상 제로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도록 구성이 되죠. 논리적으로. 그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언제나 토탈 어마운트는 항상 정적인 상태됩니다. 새로운 화폐의 발행이 없다면 이미 발행된 화폐만 가지고 뭔가 사회 하나의 경제계가 구성된다고 한다면 그 경제계의 항상 잔고는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화폐가 1조 원이다. 그러면 항상 1조 원. 그돈 중에 그 소유자가 서로 변동이 될지언정 총량은, 화폐의 총량은 변함이 없죠. 그죠? 따라서 트랜잭션의 포절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짜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화폐의 위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화폐 그 자체를 위조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쓰는 그 경우를 어떻게 막겠느냐는 건데. 그죠? 이건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가짜 돈이잖아요. 가짜 돈을 쓰는 것을 막는 메커니즘. 그게 갭과 ABC입니다. 그게 이번 에피소드부터 진행할 주제예요. 국가 통합금융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금융 인프라 왜 통합금융이라고 이름 붙였느냐 하니까 간단해요. 기존에 있는 기존의 어떤 모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의 역할이죠.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게 갭과 ABC입니다. 갭 플러스 ABC. ABC에는 Asset Backed Cryptocurrency, 자산 담보부 화폐 암호화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산 담보부 암호화폐. 그리고 갭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예요.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왜 오토노머스냐니까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뱅크니까 뱅크고. 그리고 영업 범위가 글로벌이니까 글로벌이죠. 자,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합쳐서 기존의 모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역할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코딩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건 오래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한 3-4일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4일 정도에서 이 에피소드 대략 한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국가통합금융인프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중은행과 이런 중앙은행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뭔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을 정부나 사람들이 쓰게 할 방법이 뭐냐는 거죠. 아무리 뭐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확인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사람이나 국가,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바로 코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